안녕하세요. 신성고등학교 3학년 서동훈입니다. 먼저 자연계의 수석이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표준 점수라는 것이 과목 선택에 따라 갈리는 것이어서 저보다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운이 따라주어서 제가 수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당일에는 히터가 강하게 오는 자리에 배정되어서 재빨리 준비해온 반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다행히 컨디션이 좋았고 잠을 충분히 잔 상태라 국어 시험을 편한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 시험을 크게 못 본 것 같아 이번 수능은 실패했구나 라는 마음에 긴장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런 상태로 다음 시험을 치렀는데 오히려 그 덕분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강 사이트 중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현우진 선생님이나 오지훈 선생님과 같이 원하는 강사분들이 많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외과패스에는 정시 합격 예측, 모의고사 풀서비스 등의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하지만 각 과목별로 1타 강사님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어떤 과목에 있어서라도 좋은 선생님이 있기에 인강 선택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고 원하는 선생님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메가패스는 전 수험생활에 걸쳐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그 이후에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겨울방학에는 개념 공부를 제대로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개념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개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하루를 잡고 그 과목의 인강만 수강하고 복습하는 식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었습니다. 잠을 적게 자면서 공부하면 효율도 떨어지고 기억에 제대로 남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7시간 이상씩은 자려고 노력하며 늘 공부했습니다. 특히 시험 전날에는 8시간을 자면서 맑은 정신으로 시험에 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독서를 한 것도 수능 대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번 수능 국어가 어려웠음에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독서를 통해 독해력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3이다 보니 수시와 정시를 모두 챙겨야 했습니다. 1학기 말까지 내신에 최선을 다했고 여름방학에는 자소서나 수시 지원 전략도 고민해야 했기에 정시만 준비하는 학교 친구들이나 N수생들에 비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러려면 슬럼프를 빠르게 넘기고 다시 공부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공부가 잘 되는 날도 있었지만 공부가 되지 않는 날도 있었기에 그럴 때는 친구와 함께 관악산이나 청계산에 뛰어 올라가서 신선한 공기를 쐬거나 자전거 타기, 긴 거리를 산책하는 등의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이번에 수시 전형에서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특히 수면의학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수면의학은 사회적으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고 잠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의학자나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가르쳐주시고 지도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낙관적이고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고3 수험생활을 보내준 친구들께 모두 감사하고 수고했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